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나 떠나 있으면 여러분에 대해 강경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갈때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단호히 대처하는 것 같이 여러분을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하게 됐을 때 모든 순종치 않는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많은 분들이 오셨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그 모든 분들에게 환영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는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성경을 볼때 그리고 신학을 공부할 때 질문이 굉장히 많은 학생이었어요 성경을 볼때고지것대로 보이지 않고 신기한 것이나 이상한 것이 생기면 그것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생기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했어요 하루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사울 왕이나 가련 유다도 혹시 좀 억울한 희생자는 아닐까? 사울왕에게 악신이 들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련 유다에게도 사단이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 용어로는 심신미약 상태잖아요. 판단을 잘할수 있는 힘을 다상실하고 악한 영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된 것이라면 그들의 운명이 참 기구하고 인생이 참 가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이 강폐악해졌다는 바로의 이야기를 볼 때도 동일한 질문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생각과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했다면 그들도 사단의 피해자 혹은 희생자가 아닐까 좀 불쌍한 존재들 아닐까 성경을 보면 뿐만 아니라 악한 영과 사단에 압도되었던 귀신들린 사람들도 참 불쌍하다 온전한 자유와 판단의 능력을 상실한 채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면 정말 그들의 책임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성경에 대해서 저에게 축복 질문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질문만큼 축복도 많이 주신 게 저한테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두 사람이 조언을 해줬어요. 하나는 우리 순장님, 다른 하나는 교수님인데 순장님은 이런 질문을 하면 항상 난처해하셨어요. 순장님들에게 지혜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순원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야 되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아, 순모의힘 때는 삶을 나누고 끝나고 누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한 거 하나. 또 다른 거는 누나가 목사님한테 물어볼게' 그랬던 거 하나. 누나가 항상 이제 순장, 누나가 제 질문을 무시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야, 그거 참 신선하다' 그리고 그래, 들어주고, 그 질문에 답변을 줄수 있는 능력이 본인에게 없지만, 지금 항상 끝나고 대화를 좀 해줬어요. 들어줬어요. 저의 고민을. 그리고 목사님에게 인도했는데 아, 목사님은 좀 충격이었어요. 어,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좋겠다. 넌 신학생이니까. <laughs> 목사님이 대답해 줄 때도 있었고 교수님한테 보낼 때도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한테 가보면 교수님은 사실 답변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 이론과 답변이 있는데도 뭐라 그랬냐면 아, 답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나중에 내 입장을 얘기해 줄 건데 내가 책몇 권을 소개해 줄 테니 좀 읽어보고 오지 않겠어? 보네포에 대한 책도 그리고 칼바르트나 칼빈이나 루터에 대한 책도 이제 막 적절한 책들을 좀 추천해 주시면서 읽게 하신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C.S. 루이스의 책을 읽기도 했고 칼바르트나 보네포의 삶에 대해 이렇게 몰입하기도 하고 순장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지만 경청을 주셨고 교수님께서는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시면서 두 분은 전혀 연관이 없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참 신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누구나 쉽게 하지 않는 질문이 아무나 쉽게 알수 없는 진리를 위한 열쇠가 될수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 질문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대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였는데, 성경에 대한 질문이 들거든, 성경의 앞뒤를 빼놓지 말고 읽고, 가능하면 그권 전체를 읽어봐라. 그래서 사울과 유다에 대한 희생자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알기 위해 복음서 전체를 읽어보고 사울의 이야기 전체를 기록해 놓은 사무엘상을 다 읽어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희생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부터 얘기해 보자면 사무엘상 16장에 사울에게 귀신이 임합니다. 16장에요. 한장 앞인 15장을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재물과 우상을 부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무시한 채 우상과 모든 재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사울이 이걸 나누어줬던 이유는 사울이 제가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에 큰 정당 두 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미국에도 큰 정당 두 개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처음 왕을 뽑을 때 당시 큰 정당처럼 큰지파로 여겨졌던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삼으셨는데, 베냐민 지파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의석수가 5석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지파예요. 영향력이 없고, 소위 말하는 정치적 지지 기반이 없어서,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엄청 무시를 당했어요. 사울 입장에서는 지지 기반을 끌어모아야 돼요. 사람들이 탈령을 하고, 사울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고대사회나 현대사회나 타령하면 원래 사형이에요. 영화 명량 보셨어요? 그 타령하는 사람을 그 이순신 장군이 목을 베면서 그들의 두려움에는 공감을 하지만 한마디를 일축하죠. 군법은 지엄한 것이다. 과거나 현재나 타령을 하는 사람을 살려두면 타령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전시에서는 타령을 하면 목을 뱉어요. 평시, 지금 같은 때는 안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북한과의 전쟁이 만약에 난다고 가정하면 그때 타령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형법상 사형이에요. 지금도요. 사울은 사형도 못하고 그 사람들을 잡지도 못해요. 그 정도로 통치권이 없는 거예요, 왕인데. 법이 있는데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준 겁니다. 사울은 한편으로는 선한 의도였던 거예요. 사람들이랑 잘 지내보자고. 그리고 나좀잘 봐달라고 나 이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고 너희한테 잘해주겠다고 서로 잘 지낼 목적으로 물질을 나눠준 건데 문제는 사울이 나눠준 물질의 많은 부분이 당시 금이나 은은 대부분 우상의 형태로 세공이 됐기 때문에 온 나라의 우상 숭배를 퍼트리는 꼴이 됐던 거죠 그런 일을 일삼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왕이었기에 주님께서 사울에게 악한 영을 보내신 거예요. 사울의 불순종은 이건 한 번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사무엘이 첫 번째 전쟁에서 채 도착하기도 전에 레위인만 드릴 수 있었던 예배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은 베냐민 지파인데 예배를 집례하는 우를 범하게 되죠. 어떤 율법을 어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뭔지 알면서 그걸 어기는 거예요. 나중엔 가다가다가 자기가 귀신에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의지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악령만 보내신 게 아니라 다윗도 보내주셨거든요. 다윗이랑 잘 지내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치고 귀신에게 자신의 아, 운명을 의탁하게 됩니다. 그러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사울이 왕 선택한 불순종이 악한 영을 향한 초청장이 된 거예요. 근데 사울의 불순종은 어디서 왔냐면 열등감에서 왔어요. 자, 그러니까 단계로 얘기하자면 처음에 열등감이 있었어요. 상처와 열등감이 있고 그 상처와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죄를 선택해요. 그 죄를 선택한 결과 악한 영이 쫓아오게 된 거예요. 자, 가룟 유다는 어떨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발 씻겨 주시는 그 날이에요. 가룟 유다에게는 이미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는데 시간적으로 유다가 이제 마지막 만찬에 들어가기 전인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유다가 최후의 만찬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기 전에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기 전에 유다가 뭘 먼저 하냐면 사단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팔아 제끼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은3 0량의 예수님을 팔기로 하는데 이게 유다의 정말 밑바닥을 보여주는 게은 30이 너무 싼 가격이에요. 노예 한 명의 가격이 은 30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잡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은삼십이 아니라 금삼십발란트를 요구를 해야죠. 근데 가룟 유다가 볼때 예수님이 그 정도 가치로 보였던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싶었던 사회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유익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또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자신의 소원에 응답해주지 않는 메시아,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 같은 하나님에게 화가 난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기로 작정하고 그날 사단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어떤 사람도 자기 마음에 악한 영을 초청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순종과 죄는 사단을 향한 초청장이 될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먹었다 하더라도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서 나온 물고기를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심지어 그것을 알면서도 똑같이 생긴 생선이네라고 먹었을 때그 결과를 책임질 수 없는 것처럼 계약을 할 때는 그 약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분별하고 가야 되는 것처럼 불순종과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성령님께서는 지금 여기 서 있는 목회자를 통해 여러분에게 그 실체를 알려주시는 중입니다. 다시 불순종과 죄는 사단을 향한 초청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저는 여러분에게 다소 섬찟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성령님을 향해 문을 여는 순종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한 영에게 문을 여는 불순종의 사람입니까? 불순종에는 다 그럴 듯한 이유가 있어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은 상처, 그리고 친구들에 비해서 더디가는 내 인생에 대한 비교의식과 두려움, 다른 사람에 대한 열등감, 흙수, 흙수저로 태어난 내 가정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거기까지는 하나님도 이해하시지만, 사울과 가련 유다는 자기 안에 찾아온 그 상처와 두려움과 아픔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는 대신, 그것을 자신의 불순종에 씨앗으로 내버려 둔 거예요. 항상 썩은 이빨을 방치하면 더큰 치료를 해야 되듯이 우리 안에 찾아온 열등감, 슬픔, 상처, 분노, 원망을 그대로 두면 불순종으로 그 불순종과 죄가 사단을 향한 통로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두려워하고 이것을 피할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기초적인 지식. 영적인 세계의 원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자막팀께 미리 요청하지 못했지만 죄송합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실까요? 갑자기 요청했는데, 어, 감사합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무기는 육체에,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요새를 무너뜨리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지는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음. 경쟁하는 사상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와 그 영적인 관계를 위협하는 견고한 요새와 같은 괴변과 사람들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이것들이 가랑비처럼 우리에게 스며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그것이 사단을 향한 문을 여는 이 불순종의 씨앗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구약 시대부터 살펴보면 구약 시대에는 사상이라는 것이 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령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허무주의니 포스트모던 같은 게 없는 거죠.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게 뭐였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우상이었어요. 이방 종교들. 자, 제가 또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똑바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상은 진심으로 믿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도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진짜 쉬운 민족이 아닙니다. 저희 연희가 잠깐 지나가는 환기하기 위한 얘기지만 저희 연희가 너무 좋아하는 엄마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자기의 소개가 있어요. 아내가 이렇게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보통 여자가 아니야. 연희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요. 엄마는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도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 난 엄마 딸이니까. 약간 그런. <laughs>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고, 스타일이 있고, 생각이 있고. 대화와 그리고 시간과 공이 필요한 사람일 수 있다 이런 얘기할수 있겠죠. 근데 정말 쉬운 민족이 아닌 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도 똑바로 섬기지 않는 거죠.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섬겼을까요 답은요, 간단해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농사의 신이었던 남자 신 바알과 풍요의 여신이었던 여자 신 아세라가 죄송합니다. 그냥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자극적인 것처럼 생각해도 들으세요. 이 남신과 여신, 바알 남자신, 아세라 여자신이 성관계를 해야 그때 나오는 체액이 비로 떨어진다고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신화를 보면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아, 약간 사랑과 전쟁이고 에로부부 같은 상태예요. 둘이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굉장히 관계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이 둘을 화해하게 하느냐 아래에서 수많은 수천 명의 이스라엘 남녀가 성관계를 밑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물을 보는 것처럼 포르노를 보는 것처럼 그걸 보고 바알이 흥분하고 아세라가 흥분해서 위에서 성관계를 맺으면 비가 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경전입니까? 이게 무슨 진리와 영혼의 법칙과 인류 구원의 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얘기라고 할수 있겠어요, 이게. 이게 정말 저작거리에나 떠돌 법한 삼류 소설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고 바알 신당을 찾아갔어요. 왜? 거기에서는 혼의 정사가 가능했거든요. 원나잇 스탠드가 가능했거든요. 동성애가 가능했거든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성적인 쾌락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진심으로 바알이 있다, 아세라가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게 아니에요. 소수의 정말 열성 신자를 제외하고는 그들이 믿고 섬기는 건 뭐였냐면 성적인 일탈과 쾌락이 신이었다는 거예요. 성적인 쾌락의 수요가 있는 만큼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이 세워질 수 있죠. 불륜을 저지르고 싶은 부부가 있는 만큼 그 도시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성적인 죄악의 수요가 바 발과 아세라의 신전의 수를 결정한 거예요. 또 구약시대에 만몬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이 신은, 만몬은 풍요와 번영의 신인데 좀 달라요. 만몬은 돈을 섬기고, 곡식을 섬기고, 이제 풍년을 섬겨요. 제사장들이 뭘 가르치냐면, 이런 걸 가르쳐요. 재테크. 주식 투자.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돈 있으면 바벨론 주식에 투자하세요.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거죠. 바벨론 지식은 무슨 예루살렘 수도 근방에 이그 신도시가 개발되는데 거기에 투자하세요.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만문 제사장들이 두 파로 나뉘었어요. 무역파와 부동산파. 그래서 나뉘어서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우리 시대의 주식처럼 무역에 투자하는 법 가르치고 날이면 날마다. 앞에 찬양하고 바로 뭐배워요 주식 투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c g 플러스에서 자 오영규 전사님 나와가지고 제 설교 기자님이 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주 동안 그 주식 현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천 3 0 포인트가 무너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 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데가 만몬의 신전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만몬이 정말 존재한다고는 믿었을까요? 우상숭배자들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구약하게 정통한 학자일수록 우상숭배자들은 진짜 우상을 섬긴 적이 없다 그래요. 만먼의 산당에 모인 사람들은 만먼이 아니라 돈과 성공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실상 무신론자인 겁니다. 탐욕의 수요만큼 성공을 바라는 청년들이 있는 만큼 사기꾼들과 만먼의 산당들이 득세했던 거죠. 2000년 뒤엔 다른가요? 우상의 본질이 뭡니까? 우상은 사라졌나요? 아, 우리 동네엔 바알 신전 없으니까, 우리 동네엔 만몬 신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상은 사라졌습니까? 우상의 본질이란 저 멀리 어디 우주나 천상에 있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 신적인 존재를 빌미로 온갖 정당성을 부여하는 인간의 뒤틀린 욕망과 죄악, 인간의 추악함을 정당화하는 모든 문화입니다. 바알의 신전이 어딨냐면, 강남과 노년에 있습니다. 밤거리를 다녀보세요. 비교적 바른 청년이라고 생각됐던 셀럽 중에 하나는 영업시간 이후에 영업장도 아닌 것 같은 희한한 곳에서 술을 먹고 관련도 없는, 원래 알지도 못하는 여자분들이랑 술판을 벌이다가 방역법 위반으로 드러나게 됐죠. 이래도 바알과 아세라가 없습니까? 만약 바알과 아세라가 없다면, 어떻게 그 많은 숙박업소와 어떻게 그 많은 유흥주점이 존재할 수 있죠? 만약에 만몬이 정말 사라졌다면 왜 수많은 청년들이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트코인 샀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샀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샀어야 됐는데 같은 걸 쓰고 있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나 현대나 인간은 자신의 탐욕을 탐욕과 쾌락을 신처럼 섬기지 않냐고요? 그 증거를 내볼까요? 오늘날 강연 문화의 중심은 주로 스타트업에서 크게 성공한 셀럽들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강연 문화가. 가령 스티브 잡스는 일종의 주, 이렇게 신, 신격화가 돼 버렸어요. 일론 머스크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예언자가 돼 버렸습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를 그냥 다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 삶에 끼친 긍정적인 요인이 있겠죠. 다만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시대만큼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수와 박수갈채가 많고 청년들이 그들을 강연 문화의 중심에 세운 시대가 또 있었습니까?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청년들이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읽었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글을 읽었다고요. 넬슨 만델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기서 나침반을 찾지 않아요. 어떤 스타트업이 어떤 유망지종이 내 자녀에게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줄 것인가가 핵심이 돼버린 겁니다. 왜 경제적 성공을 거둔 경영자들이 청년의 나침반이 되고 있을까요? 그 경영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사상과 문화의 중심에 세우는 세상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그 세상보다 더 원초적으로 들어가면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들끓는 시대인 겁니다. 아, 룸살롱 얘기하고 유흥업소 얘기하면 크리스천 청년들은 안 가니까 나랑 상관없는 얘기 같죠. 유튜브와 넷플릭스 플랫폼 자체를 보세요. 그 플랫폼은 중립적이죠. 근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미디어의 옷을 입은 바알과 아세라의 메시지가 존재하는지 여러분 모르시나요? 넷플릭스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미디어 컨텐츠는 뭘 얘기하냐면, 결혼 없는 성 문화에 엄청나게 아름다움을 표현해서 넣어요. 청년들이 알게 모르게 나도 한번 절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디어는 간단해요. 사랑에서 책임이라는 개념을 삭제하기 위해서 수억의 돈을 투자합니다. 사랑과 책임을 분리하는 거예요. 책임이 없어도 그건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빠는 널 사랑해. 근데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게 아빠의 사랑일 수 있나요? 엄마는 너만 보면 눈물이고요. 근데 밥은 해주기가 싫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난 성관계는 할 건데 아이는 안 낳을 거예요.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결혼은 절대 안할 거예요. 사랑과 책임을 분리시키죠. 그리고 성생활에 당연히 연결되어 있었던 수천 년의 결과인 성생활과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분리 가능한 걸로 포장하는 거예요. 성생활 하세요.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낙태하세요.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니 많은 여성 운동가들이 심지어 30주가 넘어서 미국의 많은 정치가들이 30주가 넘어서 애가 이제 막 자아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아이도 죽여도 된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아이가 말을 못할 뿐이지 그 안에 기구를 들이밀면 애가 발버둥을 치면서 그 자궁을 해서 도망을 치는데도 애는 거부한 적이 없대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요? 진짜 여성 인권을 신장한다면 좀 묻고 싶어요 그 자궁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절반은 여자가 아닙니까? 모태 밖으로 나온 시점부터 여성 인권의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이 꼭 이런 토론회 때마다 대담 때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여성이 원하지 않는 성범죄에 의해서 아이를 가지게 됐다면 그 경우에도 낙태를 배제하냐. 미국의 한 논평가가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죠? 아, 왜 성범죄라고만 얘기하죠?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냐면 항상 이런 논쟁을 할 때마다 가정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당신이 그 사람한테 정말 관심이 있다면 성범죄로 낙태 시술소에 가는 사람이 미국의 여성 중에 몇 프로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상대방은 대답을 못해요. 거기서부터 그 사람 관심 없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럼 분몇 프로인지 아세요? 1%예요. 그 사람이 다시 물어봐요. 그럼 그 1%의 사람은 전 그것도 찬성하지 않지만 제가 양보해 드릴게요. 그럼 원하지 않으니까 정말로 부시, 너무너무 비극적인 상황이니까. 전 무엇보다 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미국 사회에서 훨씬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1%의 사람에 대해서 양보한다면 나머지 99% 자유로운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관계를 맺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신이 양보해 줄 건가요? 대답을 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던진 질문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합시다. 여기서 그 성범죄의 타겟이 된그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연의 주인공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그 질문을 받은 납니까? 아니면 99%를 묶어서 통과시키려는 당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이런 거 한두 번 봅니까?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나쁜 케이스 하나 가져와서 넌그 사람에 대한 동정도 없냐 그러고 나머지 자신의 사상을 다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동정심도 없고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1%를 이용하고 있나요? 세상이 계속해서 이런 말을, 이런 일을 합니다. 본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과 책임을 분리하고 성생활과 생명도 분리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는 게 넷플릭스 19군 컨텐츠의 핵심이에요. 여기 반기를 들면 전 진짜 고리타분하고 나쁜 사람이 되겠죠. 근데, 중등교육 이상 받은 사람이면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성생활과 생명은 연결돼 있다는 거, 성과 생명을 따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개념들의 실체. 다시 발과 아세라가 없습니까? 지금? 만문이 정말 없나요?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샀어야 되는데 넷플릭스 오소하 난리 났어요? 뭐 이런 거요 우리 삶의 가랑비처럼 젖어 들어오지 않는단 말입니까? 2000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지식을 대적하는 사상들과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진실이고 불편하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짓 신들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우습게 여기고 질타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공통점이 두개 있는데 하나는 그 순신들이 자신의 추악함을 감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세상의 지식과 문화가 그리스도인들의 진리와 영성보다 훨씬 강한 압력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아름다운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동일한 핍박을 가할 수 없어서 지하묘지인 카타콤에서 모여서 소리조차 높이지 못하고 나지막히 찬양하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와,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북한 지하교회 같은 그 카타콤에서 찬양하면서 그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와, 진짜 근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인데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나 아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진짜 묘지라고요. 시체 안치소라니까요. 막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지금도 로마의 유적에 가서 카타콤에 가면 가이드 제발 잘 따라다니라 그래요. 왜냐하면 카타콤이 너무 미로처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길 잃고 죽는 일이 허다해요. 그 정도로 막 아주 위험한 장소예요.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그들이 어 진짜 이상하잖아요. 아니 밖에 나가서 떳떳하게 찬양도 못하는데 만왕의 왕 주님 이렇게 찬양하는 스스로가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이 됐겠어요. 또 한편으로 로마 군인에게 지도자인 사도바울이 매를 맞고 막 던져지듯이 무슨 고깃덩이처럼 감옥에 던져질 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정말 로마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초대교인들은 그 상황에서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고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개념들이 하찮게 여겨지고 지금 우리가 대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삭제되고 복음서와 성경의 기자들의 글만이 영원히 전승될 거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지막히 숨죽여서 노래를 불렀던 얘기가 세상 노래긴 하지만 이 노래랑 좀 심정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걸로 정한 겁니다.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초대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혹 이건 아니었을까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시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꿈이란 단어를 믿음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지켜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 때론 누군가가 뜬 모를 비웃은 내등 뒤에 흘릴 때도 나 참아야 해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지정해진 책처럼 힘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난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있 영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는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나를 묶을 수는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 나를 함께해요. 저는 불후의 명곡이라는 시리즈를 준비하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야, 바울의 심정이 진짜 이거 같았겠다. 바울의 동지였던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정말 뜻모른 비웃음으로 막그등 뒤에서 욕하고 바울 동네에서, 바울이 자랐던 다소에서, 바울이 사람 취급 못 받고, 그것도 무슨 믿음이냐고. 진짜 너네 하나님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이제 다 죽었어요. 내려와서, 뺨 다섯 대씩 때리고, <laughs> 나너 구원하는 중이니까 닥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과하게 요 죄송해요. 너 조용히 있어. 이렇게 하고 다시 올라, 저면은, 저면은, <laughs> 야, 정신 집중한데, 기도하는데, 밑에서 기도 안 해? 로마 운병너 홍해 한번더 가려고 와? 아, 저면 아 진짜. 예수님 너무 가슴 아픈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고난주간 앞두고 지금 웃었지만 너무 속상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걸 몰라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는 알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인 거예요. 지금 모르지만. 내가 나중에는 진짜 알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피로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이 무거운 세상, 차갑게 서 있는 저 운명 같은 벽, 로마의 저 제국의 벽과 같은 거 나는 믿는다. 난 거위와 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날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의 날개로 복음의 날개로 난 이거 넘어갈 거다. 나는 아직도요 대학로에서 무슨 복음을 컨텐츠로 연극만 되는 친구들을 보면 무슨 생각으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참 흥행의 실패를 어떤 면에서 보장하고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아주 직접적으로 다루면 다룰수록 정말로 복음을 선명하게 다룰수록 위험해지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 유튜버들은 그걸로 돈못 번다는 거 알면서도 자기 돈 들여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책 쓰고 글 쓰고 영상 찍고 난리도 아닙니다 청년부에 모인 우리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진짜 복음대로 살면 세상 변할 거라고 믿어요, 정말로? 그게 안 믿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인들에게 너무 무거운 그 현실들이 정말 로마가 바뀔까? 정말 우리 집이 바뀔까? 정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소위 말하는 부흥이 가능한 걸까? 잠깐 찾아왔다. 부흥은 파도처럼 찾아왔다가 핏박의 흔적을 남기고 사람들이 막 콜로세움에 잡혀가는 현장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그 믿음을 지켰고 그러나 나는 천국에 가서 저는 바울의 믿음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역사에 대해서 놀래긴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될줄 알았을까요? 정말 로마가 바뀌고 정말 메시아닉 주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제일 충격인 게 그걸 것 같아요. 바울이 천국 가서 자기 글 아직도 읽고 있는 거. 아, 좀잘 썼어야 되는데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거위의 꿈이 이제는 현실이 돼요. 영원한 안식 가운데 주님 품에 계시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높아진 지식들이 허물어지는 광경처럼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경고한 진들은 무너질 것이고 그 사상들도 무너질 것이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디어 플랫폼들, 대기업들, 그리고 컨텐츠를 만드는 영화 사업들, 사상가들, 철학가들, 개변가들, 강의자들의 모든 지식도 영원할 것 같지만, 아무리 서버에, 아무리 하드디스크에 저장해놔도 하나님께서 흔적도 찾지 못할 정도로 다 없애버리실 것이고, 오직 영원하신 주님의 진리만 남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언제나 그렇듯이 라고 말할 거예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일 좋았던 건, 가사가 너무 초대교인들의 삶과 비슷했다는 거고, 너무 안타까웠던 건, 김동률 씨와 이적 씨가 초대 교인을 생각하고 지은 노래는 아닌 것 같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들의 말문을 생각해보며 거위의 꿈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꿈을 하늘의 꿈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가올 승리와 부활에 대한 꿈을 다시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도 그들처럼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이 거짓신들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지조와 절개와 믿음을 일평생 지켜 주님 품에 가는 날 결국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나는 희미하게나마 믿을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몇 가지 팁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천국의 소망을 품는 꿈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얼굴을, 얼굴을 마주대하고, 마주대하고 있을 때는 유신하나 떠나, 떠나 있으면, 있으면 여러분에 대해 강경한 나 바울은 이제, 이제 그리스도의 오유와 관용으로 친히, 친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첫 번째는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메시지예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람은 따뜻하게. 조금 더 선명하게 새기기 위해서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람은 따뜻하게. 사상은 엄격하게. 사람은 따뜻하게 품고 사상은 엄격하게 분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마주대할 때는 유순하지만 떠나 있을 때는 강경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얘기해요. 왜 마주대할 때는 따뜻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니까. 왜 떠나있을 때는 강경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잘못된 거짓교사들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성도들에 대해서는 항상 따뜻함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을 위협하는 거짓교사들과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강경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분리가 일어났냐면 성도들과 그들을 위협하는 사상을 나눈 거죠. 세상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폭로할게요. 기억해 주십시오. 내 생각과 사상에 동조하지 않으면 넌 나를 사랑하거나 존중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포스트 모던의 핵심, 관용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내 생각과 사상에 동조하지 않으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래요.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결국 동성애자들을 향한 연민과 긍율과 사랑은 모두 위선이라고 얘기해요. 진짜 그렇습니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좀 차갑게 얘기해도 이해하세요? 논리적이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무조건 그의 사상과 라이프 스타일에 동의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의 가족이 신천지에 빠졌다면 가족을 사랑하니까 신천지를 긍정해줘야 돼요? 맞아. 이만희 씨가 구원자일 수도 있지.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하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맞아. 지구가 평평할 수도 있지. 이렇게 꼭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가족을 사랑하면 그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다 존중해야 되나요? 그 극단적인 예 하나를 들어볼게요. 극단적인 예. 너무 극단적이진 하지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아들이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 지하실에 마약을 재배해줬어요, 아버지가. 결과는 어떻게 됐겠어요? 아버지랑 아들이 같이 구속되는 거죠 제정신이라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과 마약을 분리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정신이면 아버지가 정상적인 사랑을 하면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그래 저것도 사랑할 수 있지 아마 제생각에 넷플릭스에 최고 감독들 붙이고 헐리우드 최고 감독 붙이면 그것도 사랑이라는 영화 한편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감정에 호소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막 막 사랑 막그 마약을 재배한 아버지 막 눈물로 막 씻씹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날 너무 사랑해서 감옥에 가는 순간까지 난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 것뿐이야 막 난리쳤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센 비유지만 똥도 포장지에 포장할 수 있어요. 그래 봐야 오물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내 자식이 마약 중독자면, 자녀가 바라 그래도, 자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곳에 자녀를 격리시켜서라도 치료합니다. 아들과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과 내 딸을 망가뜨리는 마약을 미워한다고요.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동성애라는 사상을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왜 자꾸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동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건 오해예요. 이런 게안 통해요. 다 아세요. 너가 왜 그랬냐면,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일부 다처제를 대한민국에서 주장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아, 너무 연약해서 계속 불륜의 늪에 빠지네. 불륜하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널 사랑하죠. 넌 그냥 사랑이 많은 애일 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사람은 따뜻하게 대해도 그를 망가뜨리는 사상은 분리해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사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과 문화에 대해 성경적으로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는 한 우리 영혼은 세상의 독과 같은 가랑비에 젖게 돼 있어요. 모습만 바꾸고 사상의 이름만 바꾸고 학자만 바꾸고 셀럽만 바꾸고 가수만 바꾸는 그 세상의 거짓말에 놀아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따뜻해도 사상은 엄격하게 대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사상은 엄격하게 대하고 그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들이 주장하는 사상을 비판하면서도 그를 진짜로 위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다. 나는 여러분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바울과 같은 거룩한 영적 충만이 막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분별력을 얻는가? 첫 번째 사람은 따뜻하게 사상을 엄격하게 이어서 바울이 너무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분별력을 어디서 얻냐고요? 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식을 대적해서,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복종시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분별력은 어디서 오는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엘빈 토플러 같은 미래 예측가들과 수많은 미래학자들, 천재들, 또 빌게이츠의 생각의 속도와 같은 책들이 유행을 했었어요. 대부분 낙관적인 예상들도 있고, 또 위협적인 예상도 있었는데, 낙관적인 예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매체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신문사가 옛날에는 두세 개였는데, 뭐열 개가 되고, 스무 개가 되고, 인터넷 언론 평론가들이 엄청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사실상 모든 분야에 해설가들이 생길 거라 그랬어요. 축구 해설도 경기 전과 후, 경기 중간, 그리고 이적 시장 따로 다 이제 해설가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랑 오현교 전사님도 심심치 않게 막 이적 시장에서 축구 좋아하니까 또 축구 좋아하는 우리 형제랑 어, 누가 어디로 이적할지 어떤 선수가 최고인지 왜 그런지 막 그런 얘기를 옛날에 비하면 일반인들이 전문가 수준으로 막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낙관적인 예측을 했냐면 스피커들이 많고 채널이 많아지니까 그 견제에 의해서 선동이 어려워지고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윤리적인 중립이 조성되는 문화가 생길 거라 그랬어요. 90년대에 여러분 이거 동의하시 하시, 하세요? 여러분 매체가 많아졌으니까 막 선동이 어려워졌어요. 가짜 뉴스가 막다 없어졌죠. 아니 대답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분들은 왜 미래 예측을 하고 책임들은 안 지시는지 모르겠어요. 페이크 뉴스가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정보의 분별력이 막 너무 쉬워졌죠. 뭐가 진짜인지 막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인문학의 기초잖아요. 정보의 양이 많아진다고 정보의 질이 좋아진다는 보장을 어디서 얻냐고요. 아니, 아니, 자본주의의 기초만 배워도 땅을 판다고 돈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노동이나 한다고 돈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생산력 있는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정보가 많아진다고 정보의 질이 좋아져요. 아무 정보나 있으면 막 사람들이, 이게 무슨 생각이냔 말이에요. 막상 인터넷이 보급될 때부터 가짜 뉴스의 출처가 불분명해지고 괴담들이 더 빠르게 확산됐어요. 사람들이, 이상한 정보에 막 빠져들고 음모론이 더 득세를 하니까 그때부터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글 읽고 독해하는 건데,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얘기 하죠. 정보를 보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해결하는 능력이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저는 성경이 너무 아름다운 게요. 성경 밖에서 벗어난 경고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기원 전부터 얘기했어요. 기원 전부터. 자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정말 놀라운 건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거예요.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 안에. 빅데이터가 뭐예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인 거잖아요. 지식이 많이 널려 있어도 그걸 지혜로 묶어야 되는 거잖아요. 해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쉬운 예로, 연애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도 연애를 잘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유,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연애를 책으로만 배웠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니까 계속 뭘 얘기하냐면 지식이 많아도 솔로몬이 뭐라 그래? 피곤할 뿐이고 허무할 뿐이다. 진짜 지혜는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새롭다고 하는 모든 게다 옛날에 있던 거다. 그냥 허무주의라는 거는 솔로몬 때부터 있었고 포스트모더니즘도 솔로몬 때부터 있었고 상대주의며 성적인 물란이며 바알과 아세라며 다 옛날부터 있었다. 그냥 인류는 어느 정해진 선 안을 돌고 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고 뭐가 맞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이 지식과 이 데이터와 이 미디어와 모든 사람들의 말의 홍수 속에서 이걸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데 자원이 그 근거를 어디다 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걸다 만들었는데 그분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을 거고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라면 생명에 유익한 것과 아닌 걸 그분이 아시지.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고 우주의 구성 원리를 아시는 분이 맞다 그러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왜 너가 기준이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렵지.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감정과 상관없이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어. 아버지가 정말 사랑해서 마약 재배장을 만들었구나.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는 뭘 떠나지 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내가 다 넣어놨어. 너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걸. 안 읽어보고, 묵상하지 않고,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번 읽어보고,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아, 레위기, 부탁드릴게요. 성경 통독하다 레위기가 어려우면 그냥 민수기로 가세요. 그러면 돼요. 너무 어려운 건 다음으로 가면 돼요. 성경통독을 포기하는 이유로 삼지 말고 어려운 건 넘어가라. 어디에 꼭 제발 써주세요. 어려운 건 넘어가자. 그리고 90일의 성경통독 아 45일째에서 좌절했어. 며칠째에서 좌절했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내일부터 다시 해요 그냥. 아니 오늘 분량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걸 말씀을 안 읽어도 되는, 되는 이유를 여러 개를 만드는 거죠. 사실상 여러분과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죄 가운데 살면서 예나 지금이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변화하기 참 어려워해요. 아니, 정말 살을 빼고 싶다면 주식을, 주식만 먹고 부식을 줄여야 되는데 부식을 주식처럼 먹는 거죠. 샐러드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그러고 샐러드를 막열 접시씩 드시면 초식 동물도 샐러드만 먹는데, 그막 코끼리 같은 거는 막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과 행동과 감정이 다 따로 오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해요. 내일부터. 기도도 해요. 내일부터. 성경통독도 해요. 아, 3월이야. 늦었어. 2022년부터 다시 하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달라.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 모습에 대한 자존감도 더 낮고, 변화에 대한 의지는 더 커요. 열망은 더 커요. 그런데, 영화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려요. 분별력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꾸짖지, 아니,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그분한테 구해라. 하나님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해라 말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무슨 마음 이런 게 아니고, 모든 마음이 막풍성한니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평강을 준다 그러면 우리 생각엔 막 감수성이 풍부한 하나님이 평강을 이렇게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지각이 풍성하시고 지혜가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한테 평안을 줄 거다 뭘 얘기해요? 지혜가 있으면 분별력이 있으면 너가 그 일에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진짜 분별력이 있으면 세상 때문에 네가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진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진짜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말씀에 근거있으면 너가 그 내용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기둥이 돼서 뿌리가 돼서 널 지탱해 줄 거야.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한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말씀이야.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단순히 위로를 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당신의 인생의 문제를 읽어주고 당신의 인생의 어려운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떠나서 어디서 여러분이 평안을 얻으려고 하나요? 크리스천인데 세상 사람들만큼도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어디에서 분별력을 얻고 어디에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얻나요? 에베소서에서 영적 전신갑주에 모든 경고한진을 파쇄하고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성령의 검을 또 다른 말로 말씀의 검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을 하고 싶은데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건 동전의 한 면을 부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말씀을 볼때 성령의 검이 여러분의 인생의 분별력으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신이 나고, 말씀 공부를 할때 흥이 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에 박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말씀에서 나온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일을 사도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괴변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연결되어 있죠? 성령의 권과 말씀의 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뭘 무너뜨린다고 이야기하냐면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린대요. 자. 사람은 따뜻하게, 사상은 엄격하게 대하고, 분별력은 말씀에서 얻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견고한 요새에 선전포고를 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를 보면서, 율법주의자들을 보면서, 죄가 하나의, 그냥 한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이루고, 사상을 이루고, 집단을 이룬다는 걸 봤어요. 헬라주의자들이 집단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습게 조롱했거든요. 그 문제는 또 이야기하면 철기 한 편이 나오니까 조롱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부정했어요 유대인들은 그건 믿을 수 없다 헬라인들은 그건 어리석은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상을 가지고 압박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자들과 유대인들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데도 복음에 대해서는 태도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정치적인 보수주의자나 진보주의자나 복음을 공격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청학동 훈장 선생님 같은 전통적인 세력이나 아니면 아주 자유주의자들 같은 클럽을 전전하는 청년들이나 똑같이 복음이 고루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것이 견고한 진을 만들 거예요. 사람들의 사상이 모이면 요새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가정도 같은 경험이 반복되면 요새가 돼요. 부부가 싸우기 시작하면 형제도 싸우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을 알코 중독에 시달리는 그래서 가정 폭력을 휘둘렀던 아버지가 너무 싫은데도 통계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그 아들이 알코올 중독에 시달릴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실패의 경험이 누적되면 공식처럼 느껴지고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언어 습관이 변하고 언어 습관이 변하면 습관이 이, 성품이 되는 거죠. 사단은 바로 그 요새들, 견고한 곳에 등지를 틉니다. 우리의 습관, 우리의 성품,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 세상의 문화, 넷플릭스, 유튜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넷플릭스 유튜브 그 플랫폼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미디어의 어떤 부분들 그리고 딱 하나의 생각을 심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내 생각과 사상에 동조하지 않으면 넌날 존중하지 않는 거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또 다른 거짓말. 이건 하나님도 바꿀 수 없는 부분이야. 앞에 게좀 논리적인 포스트 모던의 철학적인 부분이라면 이건 좀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이건 하나님도 바꿀 수 없는 부분이야. 수많은 청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 원래 이래. 화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원래 이래. 나 화내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을 때 아주 그냥 다를 찔러 지으셨어. 마지막 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만들면서 분노 열수푼막 이렇게 넣었어. 하나님이. 나는 원래 우울해. 나는 그냥 슬픔을 이겨낼 수 없어. 태어날 때부터 울어서 지금도 울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날 바꾸려고 하지 마. 이 메시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가요와 책과 드라마에서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화내면 화내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저는 이걸 신운명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운명이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자살률은 더 늘어나고 정신병이 더 많아지고 청년들의 외로움과 스스로에 대한 자아존중감은 바닥을 칩니다. 왜 변하고 싶은데 안 변하니까? 사실은 자기도 자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대로 살고 싶지 않지만 단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리터러시, 분별력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죠. 첫 번째 말씀 읽고, 두 번째, 경고한 지내 선전포고를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너 먼저 복음을 알고, 두 번째, 그 요새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집이 지금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상관없어. 니네 대회 그거 끊는 거야. 너희 나라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없신 여기 는지 상관없어. 너 이거 부수기로 네가 작정하는 거야. 너한 사람으로부터 바뀌는 거야. 너 그거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성인 정도 한 분이 불교에 깊이 심취를 하셨어요. 딸이 2 0살에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엔 소심해서 전하지도 못하고 집에서 그냥 찬양팀 활동만 하면서 찬양팀을 하는데 이좀 특이한 싱어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맨날 맨날 연습을 하는 성실한 그래갖고 불교 집안에서 계속 찬양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방문 닫아놓고. 그리고 엄마가 듣다가 듣다가 설거지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딸이 자꾸 노래를 하니까, 오, 어,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딸이 또 예수 믿는 친구랑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둘이 만나는 걸 보니까, 아, 이게 한번 믿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이 성인 성도분이 이제 불교에 깊이 귀한 분이라 티를 안 내는 스타일이에요. 고향도 경상도. 말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이 원래 일하던 곳에서 사업장을 옮기셨는데,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이랑 딸 남자친구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이상한 일이죠.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개업 예배 드리고 예수님의 축복 이렇게 초청하고 본인도 이상하고 이상하다가 마음에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오늘 나를 전도하기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겠다 그랬대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그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앞에 있는 교회에서. 그, 전도 폭발 같은 거, 이렇게 훈련하는 사람들 있죠. 그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런 훈련하면은 전도 나갈 때 약간 기대감 없잖아요. 항상 거절받은 각오를 하고.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그랬는데, 교회에서 왔습니까? 갑시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전도 될 줄을 모르셨대요. 그래서 진짜 전도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시나리오가 없는 거예요. <laughs>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교회를 그날부터 다녀서 집사 안수까지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이 남자친구랑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사위한테 고민 상담을 할 은근히 하게 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구예요. 이 집사님의 삶이 할머니도 스스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본인의 할머니도 그리고 본인의 어머니도 스스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자기한테도 그 우울한 기질이 막 내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뭘 말해줘야 되는지 이제 모르겠다. 이제 저를 찾아와서 목회자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떠오른 게이 견고한 요새 견고한 신에 대한 얘기였어요 집사님 제 생각에는 그거 우리가 같이 싸움을 선포해야 됩니다 집사님들 그 슬픔의 역사가 끊기고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집사님한테는 딸도 있고 이제 손녀도 있으니까 딸과 손녀에게는 기쁨의 흐름이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흘러나가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들은 저주를 3, 4대까지는 받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한 집안한테는 1,000대까지 목을 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때부터 자기는 우울하고 힘든데 딸이랑 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감정은 우울한데 기도를 할 때는 싸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내 감정과 사단의 공격을 점점 불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나한테 주는 생각이다. 밀어내, 밀어, 밀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우면서 그 가문의 문화가 바뀌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이 끝내는 승리를 겨둘 거라는 걸 믿고 있어요. 그 위에 있었던 모든 저주의 흐름이 다 끊어질 걸 믿어요. 똑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문화와 사상 가운데 우리의 선전포고와 싸움과 그리스도 예수를 하는 지식의 선포를 통해서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때로부터 끊어져야 돼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안보인다 그랬죠. 일평생 헌신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와보니까 사람들 마음도 안 보이고 복음의 가능성도 안 보이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마포 3열 이런 분들이, 마페 3열 이런 선교사님들이 전도한 사람이 뭐 100명, 200명씩 되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 전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타고 제자를 낳고 또 제자를 낳아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경고한 슬픔의 요새가 무너진 증거는 있습니다. 누구예요? 당신이에요, 당신.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미신과 귀신의 문화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기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심기 하셨어요. 선전포가 하게 하셨어요. 우상의 문화, 제사의 문화 끊어지게 하셨어요. 수많은 가정에서 더 이상 제사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건 그분들이 싸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기 시작하면 이 시대의 음란과 바알과 아세라와 이 시대의 잘못된 성공,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공 만능, 만능주의의 만몬의 신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로 증명되고 성경에 약속된 바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가정에 잘못된 우울의 영들과, 상처의 영들과, 이혼의 영들과, 좌절의 영들과, 깨어짐의 영들과, 모든 아픔들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끊으시고, 내대에서 새 역사를 시작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내 습관처럼, 나는 음란한 사람이야. 나는 거짓된 사람이야. 나는 다혈질의 사람이야.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나 원래 이래 아무도 나못 바꿔.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견고한 진처럼 여러분 안에 있다면 선포합니다. 사단은 바꿀 수 없다는 거짓말을 철회하고 떠나갈 지어다. 말씀 안에서, 보고 안에서, 성경 안에서 약속된, 증명된 진리는 바뀔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고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괴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과 가문의 역사와 나라의 운명이 나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얘기하면 코웃음을 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포가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바꿀 줄 믿습니다.